아, 잘못 눌려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뭐 끊길 수도 있으니까 members, 아ren't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what was surprising까지 묶어주시고 얘가 주어요. 왓절 자체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that 이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rather than 다음에 keeping이 나왔다는 것은 rather than이 전치사로 쓰였다는 얘기, 즉 그렇다면 instead of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여기 헐셀프가 나온 이유는 이 she랑 같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녀는 즉시 이것을 사라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뺏어가고 막 하는 거는 위계질서가 없는 그러한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줬다는 게 놀라웠다는 거죠. 오케이? 이 promptly란 단어, 즉시란 뜻이니까 요거 알아두죠. 동의어 좀 볼까요? 일단은 instantly 뭐이 단어 써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mmediately, 그 다음에 at once, 이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죠? 돌려주었다. 자, 그 다음 문장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일단 요거를 이렇게 묶어 보세요. 묶어버리고 얘가 일단 없다고 칠게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삽입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치고 vocalizations that 이렇게 갈게요. 이 대신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일단 vocalization은 소리란 뜻인데 소리로 된 신호 정도로 이해하세요. 소리로 된 신호. 그러니까 there were no vocalizations. 신호가 없었다. 어떤 신호도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신호냐면 might indicate that 여기 대신 생략이 되어 있어요. that 이하를 말해주는, 보여주는 어떤 신호도 없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그죠? 자, 뭘 보여주냐면 사라가 하퍼의 이 thievery니까 도둑질이 되겠죠. 이 도둑질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was distressed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호도 없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여기 nowhere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nowhere were there decisions that that indicate that 이렇게 might가 있으니까 might indicate that 그 다음에 Shiva was trying to 이렇게 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원래 문장이 이게 원래 문장. nowhere 때문에 도치가 된 거죠. there were인데 were there이 되었고요. 그다음 뒤에는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여기에 that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대시 여기 대시죠. 요 대신데 이 대신 요렇게 병렬이에요. 여기 that과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던 접속사 that과 이 대시 병렬이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렇게까지 써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에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라면, 저라면 이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원래 문장을 만들어서 어법 문제 같은 거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보면 하퍼의 도둑질에 의해서 사라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호도 없었고, 또한 시바가 was trying to appease any distress. 어떤 고통을, appease는 달래는 거죠. 경감시키는 거, 달래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신호 또한 없었다. 노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쉬바가 이 책을 돌려준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한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예,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냐? 아까 이제 내가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는 한 이런 뜻이죠. 내가 아는 한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브 대시 이상하다고 볼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걸 그냥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오브 대신 상관없고요. 아무리 대시 관계대명사 하더라도 물론 위치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예, what은 안 되겠죠. 선행사가 있는 거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이 문장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해서
이 부분에서 이걸 위치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됐을 이게 오브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오브 위치 아이 워스 어웨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예,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It just looked to me. 이것은 나에게 look as though예요. as if랑 비슷한 거죠.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뜻이죠. 쉬바가 setting things right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각 잡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각을 잡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질서를 잡는 것처럼 보였다. 오케이? 그래서 setting things right니까 질서 1을 바로 잡고 있는 거. 그리고 setting order 뭐 이런 식으로 an order 이렇게 예, 쓸 수도 있겠죠. 질서를 바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no one told her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autonomously 그냥 자기 스스로 자동으로라는 뜻이죠. 스스로라는 뜻이죠. 스스로 자동으로 결론 지었다. 뭐라고? The book belonged to Sarah. 이 책이 세라에게 속해 있다는 거라고 결론을 지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걔한테 갖다 준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일단 belong to는 자동사죠. 뭐뭐에 속하다는 뜻으로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까지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 정도 받으시면 될것 같고, 예, 본의 아니게 1, 2부로 나눠줬는데, 어쨌든, 뭐, 합쳐서 잘 공부하시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독해 연습이 좀 내용도 어렵고 문법도 어렵기 때문에 둘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좀 길게, 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